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특집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구독자 101명이 된 감사 인사와 인프피 라디오 씨의 근황을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101명이 되었습니다. 구독자가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채널을 2022년 10월 11일 날 채널 오픈을 했는데요. 한달 동안 0명이었습니다. 0명. 0명으로 한달 동안 있었는데, 점점 구독자가 한두 명씩 늘면서 1주년이 지나니까 101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저의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은 0원이지만 더 좋은 콘텐츠와 좋은 이야기들을 담은 라디오로 제가 발 빠르고 발품을 팔아가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더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많은 영상들을 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계속해서 올려가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근황은요. 요즘에 제가 OTT를 하나 봤었는데요. 바로 대만 영화 감독님이시죠. 이안 감독님의 새끼를 2007년작 그것을 OTT로 봤습니다. 왜 봤냐고요? 제가 양조위를 좋아하거든요. 저의 채널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중화권 배우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바로 양조위입니다. 양조위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나온 영화들은 주기적으로 리바이벌을 해서 보는데 이번에 세 개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양조위 배우의 얼굴을 보고자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양조위가 맡은 역이, 한마디로, 부역자입니다. 부역자.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이완용 같은, 그런 느낌인데, 탕웨이가 하는 그 연극 부원들이, 이 양조위를 암살을 하려고 작전을 짜지요. 그러면서 미인계로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탕웨이가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엔 탕웨이가 그 마지막에 양조위를 보내줍니다. 일단 탕웨이 씨가 보내주죠.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보내주나?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왜 보내줬을까? 이해가 안 됐죠? 근데 다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보내줬을까요? 탕웨이 씨는 양조위를 왜 보내줬을까? 일단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양조위를 정말 사랑을 한 거죠. 정말 빠진 겁니다. 양조위에게. 두 번째는 복수죠. 자신을 그렇게 만든 연극 부원들,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을 이렇게 만든 시스템에 대한 복수였던 것이죠. 그 체제에 대한 복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 탕웨이가 말하잖아요. 좀 빼달라,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의사를 표현하는데. 회유를 시키죠. 네가 이번만 잘 해주면 나중에 아버지가 있는 영국으로 보내주겠다 하면서 편지도 쓰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탕웨이가 나가고 난 뒤에 그 편지를 불태웁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그 편지를 불태웠다는 거는 탕웨이를 영국으로 보내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고 버리는 그런 성냥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토사구팽이라고 알죠? 토끼 사냥이 끝나면 개를 삶아 먹는다. 이런 뜻인데, 만약에 혁명이 암살이 성공을 했더라도 탕웨이는 아마 토사구팽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탕웨이는 복수를 한 것이죠. 자신이 진짜 청춘을 다 바친 그 암살 작전에서 결국엔 그런 성냥으로 태워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탕웨이가 양조위를 살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조위 역시도 마지막 장면을 보면 굉장히 후회하는 그런 뒷모습을 보이죠. 그 탕웨이가 쓰던 침대를 뒤돌아보면서 떠나지를 못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납니다. 정말 쓸쓸하죠.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매트릭스에 보면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했던 매트릭스 아시죠? 그 매트릭스에서 왜 네오가 탄생을 했을까요? 매트릭스를 나왔기 때문에 네오가 된 것입니다. 갑자기 초능력을 얻은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붕괴를 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시스템 바깥에서 매트릭스는 손바닥 아닌 거죠. 부처님 손바닥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이안 감독님은 왠지 이제 제 생각에는요. 그 체제 안에 있던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해서 이 새끼라는 영화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상, 체제, 시스템 이런 것들에 길들여진 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을 잘했죠.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을 보면 한 영화네, 배드씬이 있는 영화네 이렇게 취급이 되지만 또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면 이 이안 감독님이 숨겨놓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과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인가, 체제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인가, 어느 것이 중요한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이 감독님의 위대함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양조위의 슬픈 눈빛 그리고 그 탕웨이의 또 슬픈 마지막에 체연한 눈빛 총살 당하기 전에 아무튼 그 영화를 보면서 왠지 눈물이 났답니다. 저의 근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이 새끼에 대해서 영화 감상평을 하나 다음에 한번 더 진하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근황 얘기까지만 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새끼의 엔딩 크레딧 OST를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그 곡을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